지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너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랜만입니다. 그 무서운 이 코로나를 그래도 잘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건재한 모습들을 배우니까 반갑습니다. 중생견자 번뇌멸이요. 중생청자 번뇌멸이라 저기 전에 우리 저 화엄경 세주 묘원품에 나온 개송인데 중생견자, 중생들이 봤다 누구를 부처님을 친견한 중생들은 번뇌가 소멸한다. 중생청자 번뇌멸이라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직접 들은 중생들은 번뇌가 소멸한다. 그런 부처님에 대한 칭찬이 이제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중생들이 야 부처님 한번 뵙고 싶다. 이러한 부처님을 한번 친견하고 싶다. 이렇게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어느 기회에 직접 부처님을 이렇게 직접 친견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도량에 그 법회에 내가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그 기쁨과 황홀함과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용솟음으로 인해서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그 순간만 싹 없어져. 요즘에도 그러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앞뒤 걱정 하나도 없지요. 네. 어디서 몇 년 만에 공부한다고 또는 그런 사정에서 객지에 애국에 멀리 있던 자식이 그냥 돌아와서 만났던 날이라든가 요즘에 그 테레비에 노래 잘하는 스타를 어떻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천번, 만번 한 사람도 있다 카네? 그리해서 통화가 한번 돼서 그 목소리 한번 듣고 그 목소리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 하나 신청해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손잡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그냥 속을 후련해야 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순간이 근심 걱정이 있을 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사를 친견함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부처님을 이라고 배웠을 때 그 기쁨과 황홀함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또 그런 부처님에게 이렇게 훌륭한 둘도 없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전혀 깜깜으로 몰랐던 그런 세계에서 세상은 이런 것이로다 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을 때 그 본문 하나 듣고 그 청량감,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번뇌가 남아있겠어, 그죠? 오늘 여러분을 몇 달 만에 뵈니까, 나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다 나이도 원만하시고 하는데도 건재하시는가 했더니 다 말짱하시네. 아주 반갑소. 속이 후련하여. 앞으로도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도 이 방면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그분들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한 공부. 여러분 그동안에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했는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늘은 내 기억으로 저 이세간품, 그러니까 화엄경에 이렇게 단락이 39개 단락이 있는데 39 단락 중에 38번째 들어가는 지금 해당되는 단락인데, 그게 이세간품, 세간을 떠날 이자, 이별한다는 이자인데 떠난다. 아, 부처님이 한순간에 이 화엄경이라는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설했는데, 이제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엮었지요. 그동안에 저 십신이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책도 엮어왔어요. 우리가 아 발심해가지고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는 발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있게 신해행증 이 차서에 맞게 공부를 이제 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을 해서 몇 생 몇 겁을 두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마쳐서 우리가 저 공부했던 십지위 벗어나면 등각, 묘각, 그래서 크게 단락을 이렇게 하자면 쉬운 두 번째가 묘각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전에 등각, 등각이 벌써 부처님이라는 얘기야. 부처님하고 같다. 이렇게 차서대로 수행하고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다 해 마쳤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등각이에요. 공부해서 노력해서 마친 것. 그리고 그 등각 이후에 묘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등각이나 묘각이나 시각이나 정각이나 해서 각자가 들어가 있는 건 부처님이라는 얘기인데, 부처가 됐다는 얘기거든. 처음 시자, 비로달 시자는 보리수화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다라고 할 때 거기 시성정각이라고 쓰지요.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등각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는 게 시성정각 자리가 등각의 자리고,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던 게 새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모두가 불성이라는 그 자성심이 다 있어. 그걸 청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깨닫고 나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래자리를 찾아간 거거든. 그 본래자리가 본각이라고 그래. 근본 본자 써서 본각. 그 본래자리 본각의 주인공이 비로자나 불이요.
이 화엄경은 동강얘기라 불호자나 물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성품자리를 얘기한 법문이 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아낸 일체 모든 법계가 다 부처님 몸이더라, 모두가 부처님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라.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 이게 본래 우리 자리를 깨닫고 나니까 원래 이 자리였구나 라고 해서 알아챈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각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묘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을 때 십신이 십주이 이렇게 해서 저 열의 세주 묘음편에서부터 십지위 지나와서 등각위까지 올 때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보현행품 바로 이전에 열의 출현품하고 지금 인세간품이 묘각의 지인데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죠.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몇 사람 위해서 내가 얘기하지 모두가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열의 출현품하고 여기 인세간품이 묘각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자리 부처님 자리로 돌아와서 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이제는 이거였구나 해서 숱한 과거 수억급 동안에 수행에 와서 금생에 부처가 됐어. 부처가 돼서 이 세간에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간. 이 세간에서 부처가 됐다는 것은 이 세간에서 할 일을 이제는 다 마쳤다는 거예요. 할 공부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 끝내서 이제 이 세간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없어. 그 얘기를 해주는 법문이 이게 인세간이에요. 그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공부해봤죠. 세간은 크게 삼세간이라고 그랬는데 기세간.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전이야. 우리는 뭔가 이 우주 공간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게 의지처라. 그래서 의보 정보할 때는 의지와 의자 쓴 의보를 이 기세간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생세간. 그걸 의지해서 사는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세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지요? 지정각세간. 지정각이라는 건 지혜지자, 발을 정자. 이거는 부처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이 자연세계가 있고 기세간, 그 의존해 사는 우리 중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공부를 다 해맞춰버린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세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공부했을 때 하나 알아야 될 게 기세간이요, 중생세간이요, 지정각세간이 같은 한 세계일까요? 다른 세계일까요? 같은 세계라는 건 알겠지요? 크게 말해서 중생세간이나 부처님세간이나 같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죠? 이 우주 법계는 한 공간이지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고 중생 세계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축생의 세간이 따로 있고 아수라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요? 네. 이 세계는 온통 한 덩어리야. 한 세계야. 그 세계에서 중생 세간과 부처님 세간과 이 육도의 세계가 다 하나의 세계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환경 공부와 도로함이 타버려. 왜 부처님 세계하고 우리 세계하고 같을까? 똑같은 세계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 늘 얘기하죠.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야 될 게 많아. 알아야 될 게 많은 세계야. 닦아야 될 게 많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닦아서, 알았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세간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디론가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체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 그게 어디로 갔을까? 항상 여기에 우리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삶의 경계가 달라. 삶의 경계가. 사는 방법이 좀 다르고. 죽어서 몸뚱이가 필요한 세계는 이승이고, 이 몸뚱이가 필요 없이도 막 바람 불면 놀라다니듯이 날아다니는 귀신의 세계도 있고, 그래. 그것이 또 어느 인연을 만나서 뭉쳐서 축생에 대해서 소, 돼지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물질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못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상식은요, 정말 얼마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은, 세상의 이치는 거의 부지의 세계라. 알지 못하는 세계.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될 때까지는 확실한 정답이 없어, 세상 삶에 대한. 그래서 그 세계를 부지, 그래서 우리 중생 세계에는 안다라고 하는 알매 세계와 모른다라고 하는 모름의 세계 둘이 있어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알지자 지, 모를지 알지 모른다 해서 부지, 안이불자 알지자 해서 지와 부지가 있는데 그게 둘이죠. 알고 나면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지가 없어지겠지. 알고 나면 그러면 지만 남지요. 그러면 그 지는 남아 있을까 남아 있지 않을까. 모를 때는 안다, 모른다 두 개인데 알고 나서 두 개 중에 모른다라를 빼면 둘 빼기 하나 하면 뭐가 남죠? 둘 빼기 하나 하면 몇 개요? 갑자기 덩어리가 된다. 마스크로 입을 꼭 막아놓으니까 말을 못 하네. 둘 빼기 하나 하는 거 안 배웠어 다? 산수? 둘 빼기 하면 하나가 남지요? 네. 그런데 이 세계는 안다, 모른다 두 개에서 모른다를 빼면 아는 것도 같이 없어져서 제로예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면 또 화엄경이 또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점은 이해되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했을 때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알아버렸을 때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는 거야. 그래서 지부지가 중생세간이요. 지금 이 세계에 공부를 해서 등단 묘각이 돼가지고 다 사바세계에 공부를 해 맞춰버리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그런 게 세상은 전부 알매 세계 뿐이야. 그랬을 때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필요치가 않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의 공부를 순차적으로 부처님도 과거 수억 전에 발심을 해서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아 이제는 할 일을 마쳤다. 그래서 세간을 이제 졸업을 하는 거야. 이 세가 졸업을 하셨으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목적은 부처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모든 부처님, 지금 사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현재도 끝없이 부처 되겠다고 공부했던 사람이 부처 수시로 부처님이 지금 되고 있고 과거에도 부처님이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어떤 세계에 가 있을까요? 아까 삼세간 주관에 어떤 세계에 가 있을까요? 삼세간 주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이 이세간 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39품 중에 38품인데 용량이 책으로 7권 분량인데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모든 것을 거의 총정리하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이세간 품이.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다 마친 대목인데 어떻게 총정리를 하냐 그러면은 7체 구해라고 해서 7군데에서 9번 법문을 하셨죠. 안경 법문서라는 이 부처님 법회 저 장소들이. 여기에는 보광명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광명전에서 법회를 3번을 여는데 3번째 법문을 여기 또 하는 거예요. 이 세간 품을. 여러분 약창계에 39품을 6664 급여 3 1111 역부일 그러지. 마지막에 일십일, 1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역부일 또 하나 해서 마지막은 입법계품 하나요. 그 이전에 하나가 이세간품 하나라. 이게 책 80권 분량 중에 마지막 입법계품이 4분지 1이 해당하는 한 20권쯤 되고 요 이세간품은 한 7권쯤 양이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도 역시 모든 대승 보현보살을 이시한 보자돌림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각 대중들이 다 모이는데 보혜보살이라는 같은 보자돌림의 보혜보살이 청륜 대중을 대표해서 보현보살에게 묻는데 여태껏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공부해온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내용을 거의 200가지로 질문을 논해서 해요. 200가지. 그 200가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대답을 해주는데 그 2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2000가지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운흥 200문이요 병사 2000답이라. 운흥 200가지 질문을 구름같이 일어나서 했고 2000답을 병사 마치 물 담은 병을 이렇게 돌려서 쏟으면 막 물이 콕콕 쏟아지지요. 보현보살이 2000개의 답을 물 쏟듯이 이렇게 답을 해 주었다. 그래서 운흥 200문이요 병사 2000답이라. 200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질문에 10가지씩 2000답을 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첫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시 세존, 저때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 중 보광명전에 계실 때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계시다. 항상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앉아있는 자리는 연화장, 연꽃으로 항상 자리를 이렇게 꾸며줬죠. 이때는 벌써 부처님이 모든 공부를 해 마쳐가지고 이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능력이 생겼잖아. 그래서 첫 대목에
21가지 부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경가들, 경을 꾸려놓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요. 첫 대목이 묘가 개만이라, 미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해졌다. 부처가 되니까. 그런 게 묘라,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히 갖췄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했으니 모든 덕을 다 갖췄다. 빠짐없이. 부처님이 되어버리면 십신이 원만해졌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변화해서 중생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생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지.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제목에 이세간이라 세간을 떠났다 했는데 어디로 떠났는가 몰라. 다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죠? 어디로 떠났는가 한번 보자. 그 부처님 능력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묘가 개만이라. 묘한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정각은 정말 묘한 깨달음. 우리 중생으로서는 정말 묘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정각, 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갖춰져 버릴까? 깨달음은 순간이었겠지만 그 숱한 과거 수억 겁 동안에 닦아온 수행, 오직 부처 되겠다라는 목표 하나를 향해서 수 없는 생애 동안 노력해왔고 수행해왔던 그 결과잖아. 그 결과가 얻어지는 순간이었을 뿐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춰진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행이 영절이라. 세상은요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 둘이라요. 우리 중생의 견해는 항상 그걸 이행이라고 그래. 두 가지 행. 그것이 영원히 끊어졌다. 중생의 견해가 완전히 끝난 거야. 왜 이행이냐? 세상에 부처님 법문에 전에 얘기했죠. 세상에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요. 일체 세간은 존재한다. 일체 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견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견해가 다 사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사, 중생세간, 우리 세계 아니라고, 우리 세계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생겨. 항상 나 아니면 너고, 너 아니면 나. 세상을 사는데도 항상 너와 나를 비교를 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굳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존재해. 아는 걸 상대로 모른다는 말이 있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적에는 그냥 모를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는 것이 있다라고 알고부터 모르는 것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이것이 이행이야. 항상.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자리로, 아까 본각이라고 하는 근본 자리로 돌아갈 때 이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대다. 이 근본 자리를 그래서 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여라고 하는 근본 자리, 둘이 끊어진 자리에 돌아가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두 자리도 되고 세 자리도 될 수 있는 중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행이 끊어진 행은 중도행이 남는 거예요. 중도행은 뭐지요? 엄마가 아빠도 되고 아빠가 엄마도 되는 자리, 내가 너도 되고 너가 내도 되는 자리, 그게 중도행. 그런 중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는 세간의 모든 것을 공부를 해 맞춰버린 자, 그런 능력자. 그래서 세간을 떠나는데 떠나는 세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라 떠난다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 되돌아와. 그런데 모르고 살았을 세상에 알고 사는 세상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목적을 달성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했을 때부터 첫 걸음의 행위는 보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는 알고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 그래서 모든 이가 보현행자고 보현행이고 보현보살이다.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목적 달성한 뒤에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있었어. 서원이. 그래서 부처 되고부터는 그 서원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았다.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 몸은 법신을 말해요. 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이 부처가 되어버리니까. 보현 일체 중생력이란 널리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 앞에 항상 변화신으로 나타난다.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몸으로 나타나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수염부감 미부주라 그 전에 배웠지요? 인연 따라서 감흥을 다 해줘.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원을 할 적에 그 느낌이 있는 자에게 응을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답을 다 해주고 그러는데 미부주 단 한 군데도 놓치지 않는다. 단 하나 어떤 누구에게도 빼먹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깨달은 면에 있는 온 법신자리 근본자리 그 자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항 처차 보리자라 깨달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온 세계에 다 응해주고 답을 다 해주고 현신을 해주고 이게 부처님 법력이. 그래서 그런 능력의 소지자가 되는 것이 첫째 우리의 목표잖아.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이루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간을 떠났는데 세간을 떠났다는 것은 다시 세간으로 돌아왔다. 입 법계, 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법계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이 밑고루 입 법계라. 그래서 이 다음 품에 입법회 선재동자가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공부한 그 내용들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 다시 세상을 위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고 돈은 내가 모았으니까 여기만 있는가라고 꽉 착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이 세상에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정각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부터 중생 교화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해서야 우리 중생들이 아 세상은 부처님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것을 모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사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알게 됐다. 부처님 능력을 한 21가지로 이렇게 얘기해놨어. 두 가지 세상에서 존재한다라고만 알았던 두 가지 행위 영원히 끊어지더라. 달무상법이라 무상법을 체달했다. 무상법 이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거의 우리는 상에 집착해서 살았다 얘기더라. 그런데 너 나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상이 있을 택이 없잖아요. 지금요, 돈 번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회에 출세했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이 뭐냐?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보여주고 싶어. 나 이만큼 노력해서 잘 산다. 나 이만큼 자수성가했다. 나 이만큼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출세했다.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 중생 세계에서?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 세계를 다 살아보고 머리가 허옇게 가진 경험 다 해보고 공부도 해 맞춰본 사람들이 그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이만큼 공부해서 성공했다고 했을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 삶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거의 100%였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때문에 이건 미리서 알았어. 늙어 죽기 전에. 어제까지 몰랐으면 오늘 또 알자고. 그건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어. 보여주는 삶이 상이라, 상. 우리가 금강경에 늘 공부 제일 먼저 여러분 했던 그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그 상으로 삶. 중생 세계. 그런데 부처님 세계는 그 상이 없는 세계예요.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필요하면은 나타나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세계가 되면은,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이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고, 한순간 한순간이 어느 곳에서라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럴 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좀 수월하게 그 일을 이겨낼까? 항상 그렇게 떠올라. 일반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다 그렇게 자기 목적이, 자기 전문 분야로 항상 여기는 가득 차 있어서 계산을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상대를 두고.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알고 나서 부처님 같은 분은 머리를 어떻게 쓰냐, 그 반대로 쓴다고. 야, 저 사람이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걸 쉽게 얻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알게 모르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결과를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이 장면만 보면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달리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부처님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이 나이에 큰 손자들이 다 있잖아요. 아들 놈들은 미운 놈이 많은데 손자는 미운 놈이 없을 거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걷는 행동거지 하나가 이 손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언행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써가면서 얘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 내가 그만큼 얘를 사랑하고 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좋게 커야 되니까, 올바르게 커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 손자들은, 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행동거지, 욕설 이런 것이 나올까? 안 나오잖아. 부처님이 그렇게 사는 거야, 부처님.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에요, 그럴 때는. 근데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조금 차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차별을 두는 거야. 내 손자, 내 손녀 말고 나무 자식, 나무 손자는 다르다. 이 차별이야. 요거는 큰 차이 아닌데 그 조그만 차이 남은 생에 여러분 그것만 간격을 좁힐 줄 알면 부처님이 되는 건데 할 수 있겠지요? 네. 소리가 영광이지. 그렇게 살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지금 다 되어 있는 부처님이 조금 은행을 이렇게 자기 손자 손자라듯이 대하듯이만 하면 일반인에게 그러면 세상은 지정각 세계로 바뀌어 정토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아직 조금 차별관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차이가 없지요? 거기는 대답을 하네.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숱하게 해서 다 알 거예요. 21개 얘기 다 안 해도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불평등, 부처님의 평등을 얻어 부처님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평등하더라. 보세요. 세상이 역사가 생긴 이래로 세상 만물은 사람과 짐승, 동물, 자연을 포함해서 세상 일체 만물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 말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우리가 숱하게 조석으로 기도하면서도 듣는 이 세상의 평등법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부처님이라야 자신있게 얘기해준 얘기들이에요. 세상을 완벽히 알아버린 자의 얘기라고 이 얘기가. 모든 인권은 평등하다? 우선 급하니까 우리 사람끼리 인권만 얘기했지. 저 짐승 하다못해 나뭇가지 풀뿌리 하나도 우리하고 평등하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과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부처님 이전 이후에 얘기한 적이 있느냐 얘기야.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얘기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가장 평범한 상식인 것 같아도 그 상식의 원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자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원조가 부처님이죠.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야. 우리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세가품의 이제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보면 그 200가지 뭐 궁금한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거의 다 같은 궁금증일 거예요. 일종의 뭐 얘기 들어보면은 부처님 경계는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니까 그 자리가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얼마나 이 궁금증이 많겠어요. 200가지도 더 될 거라.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200가지를 다 줄일 수는 없는데 부처님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궁금증 물어보려면 몇 개나 될 것 같아? 모르면 10개도 안 나올 거라.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늘 모시고 시봉하던 제자들도 아란존자 같은 걸 또 우선 지금 시간은 없고 빨리 궁금한 것을 물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 가신 뒤에 우선 막 부처님 있을 때도 막 달려들고 못된 짓 하는 저 비구들은 저거를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묻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시면은 부처님 의존하듯이 어떤 스승을, 무엇을 스승으로 삼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가지 질문 중에 최초의 질문이, 의심이 그거더라고요. 불자들이 저 보현보살에게 보혜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때 보혜보살께서 대중들이 이미 다 모여 있어서
그것을 알고 보현보살에게 이제 물어가로시기를 불자야. 그러니까 보호의 보살이 보현보살 부르는 소리야. 아이고 보현보살, 원한 건데 좀 법문 좀 해주시오. 하등이 무엇이 보살 마살의 의지가 됩니까? 보살 마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발심해서 이제 부처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 합니다. 무엇을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의지처가 됩니까? 또 무엇이 기특한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어떤 것이 뭐 선지식이고 어떤 것이 그 공부하는 방법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 200가지를 질문해 놨는데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보살 마살의 의지야 의자, 의지가 되느냐. 요거를 한 예로 지금 오늘 얘기해 보면은 보현보살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 법문인데, 불자야, 보살 마살이 열 가지 의지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열 가지 답을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열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아라. 첫째, 보리심은 뭐죠?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부처님 법문을 들었다든가 큰스님 법문을 들었다든가 부처님을 칭견했다든가 나도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이 발보리심이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여서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줄여서 발심. 그러니까 그 발심할 때 심자가 보리심이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보리심을 의지를 해라. 이게 첫째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마음을 내는 마음이 이 보리심이야. 보리심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보리심을 항상 불망심,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깐 한눈 팔고 허튼 생각이 나더라도 다시 되돌려서 아, 나는 이 생이 다하도록 앞으로 수백 생이 끝나도록 부처님 될 때까지는 나는 이 보리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되 항상 항불망실이라 항상 잊어버리지를 마라. 무엇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보리심은 만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만행의.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사회에서는 많이 하는데 목적을 일단 보리심에다 두고 항상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부처 되겠다고 마음을 내서 공부 수행하는 내 인생이 지금 이게 하는 짓거리가 이게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짓거리가 맞아? 이렇게 반조를 하라. 만행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돼야 돼. 이렇게 잣을 탁 세워놓고 이게 보리심이라는 잣대를 세워놓고 이쪽으로도 너무 기울이려고 하면은 이중심을 잡으라고. 수평을 잡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에 잣대로 수평을 잡고 치우치지 말고 항상 기준을 잡아라 이게. 왜? 모든 일체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근본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보리심을 닦는데, 보리심을 의지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모든 성근을 닦잖아요. 착한 뿌리.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면은, 이 선행을 닦는 수행의 업이
마군이 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근을 닦는데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닦으면 그 성근 닦는 선행은 이 마업이다, 마군의 업이 된다. 무서운 얘기죠. 아까 그 얘기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무슨 일을 방편을 강구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한 얘기들이 내가 지금 부처 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그 길로 하는 길이 맞아? 내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부산 가는 차를 탔는데 이게 맞아? 그러지 말자는 거지. 잊지 말고 항상. 그 두 번째가 보리심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아라. 선지식. 이것만 해도 이제 나와요. 선지식은 뭐예요? 스승이요? 좋은 벗이다 그랬어. 내가 수행에 가는 데는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보리심을 했잖아요. 그것을 수승심이라고 그래. 뛰어난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못 살잖아. 항상 어울려 사는 게 이 세계란 말이야. 어울려 사는데 항상 내 가까운 벗은 선우가 돼야 돼. 선지식이 돼야 돼.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벗을 만나야 돼. 좋은 벗은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은 멀리 해라 하는 얘기들이야.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선지식 만나야 돼. 출가해서도요. 공부하겠다고 출가했는데 제일 크고 좋은 지중한 인연이 좋은 스승 만나는 거예요. 선지식. 공부하는 스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구 평상은 스승을 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확실해? 확실하지 않은 선지식을 의지해라. 선지식은 항상 화합하고 하나의 덩어리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그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 선우야. 좋은 도반이란 말이야. 그 선지식, 스승도 좋은 도반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근으로서 또 의지해라. 항상 선행을 닦아야 돼. 성근을 의지해라. 그래서 모든 수행이 자꾸 증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일을 의지해라. 바람일이 뭐예요? 좋은 수행이야. 좋은 행동.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근을 바탕으로, 그 성근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에게 어떤 것이 성근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 이전에는 벌써 내가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되 절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원력이 있어야 된다. 서원, 대원으로 의지를 삼아라. 여기. 그 원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공부하는 도중에도 서원을 늘세 비지원 삼심이라고 해서 자비심을 항상 가지고 그 과정, 방편력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더디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보리심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바탕이 돼야 돼, 모든 게. 그리고 무슨, 이제 스님들이 이 원력이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뚝 신심을 낼 때도. 계행을 못 모르고 파괴를 하고 일하고 살더라도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보리심을 잊지 않고, 이 보리심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 계행을 파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원력을 다시 자꾸 내세워야 되고, 사람은 잊어버리는 짐승이라 자꾸 잊어먹어. 잊어먹는데 그때 잊어먹었지만 생각날 때 다시 말뚝 신심을 내서 또 노력하고 공부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꾸준히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놓지 말아요. 그게 지금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가는 초발심 때 하는 얘기들인데,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 될 때까지는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발심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된단 말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잖아요. 처음 발심할 때 언젠가는 정각은 맡아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다 마치고 세상 세간을 다 하는 공부를 다 마쳐서 이 세간을 떠난다 할 때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 세간은 진정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연구를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처렴상정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물들어서 살지만 이 세상 공부를 다 마치고 이 세상에 돌아온 분의 삶은 처렴상정이라 진흙탕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게 여려나 불착수 그 소리예요. 진흙탕 속에서 살아도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삶이 이 세간의 삶이요, 입법계의 삶이요. 그 세간이 공부를 마친 자의 삶이요, 그 삶이 결국은 부처님 되겠다고 하는 보리심을 잃지 않는 보살의 삶이요. 이 모든 생각은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그 마음을 소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절에 왔을 때 그냥 보살님 그러잖아, 스님들이.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까탈롭게 그거를 뭐 보사님을 그냥 존칭해서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여하음경 안 본 사람들 얘기야. 보사님이라고 굳이 그렇게 낮춰서 얘기해주는 사람 뭐냐고, 이 스님들 공부하는데 이 사찰을 애호하는 사람을 보사라고 그러는데, 보사. 굳이 그렇게 낮춰서 보사가 보사님이라게, 언젠가는 그분들 나도 부처돼야지 하고 발심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보살님이지. 그래, 여러분은 보살님. 맞지요?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보살님. 보살님. 우리 모두는 보살님이에요. 그런 보살님들은 세상을 살 때 자비로 항상 세상에 살고 살아가. 그래서 그이들의 삶은 동사섭이에요. 그죠? 동사섭이 뭐예요? 같은 입장이 되어서 살아주는 삶이 동사섭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을 알고 사는 사람이지요? 지혜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은 처렴상정, 연꽃같은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항상 연꽃으로 우리 상정을 많이 해요. 연꽃으로. 저 시계 맞나? 25년. 너무 내가 오래 했네. 시간 오래 간 것 같지 않지요? 네. 좀 더 할까? 네. 내가 못 받아가니까 그만해야지. 오늘 이거 저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코로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이 법회를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가까워도 부둥켜 안고 껴안고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서 반가워도 저만큼 눈으로만 인사하고. 네. 네. 알았지요? 네. 아, 굳이 요즘 잘 됐어. 그동안에 쓸데없는 말 너무 하고 다녔는데 마스크로 딱 가리고 이제 쓸데없는 말이고 하지 말고. 근데 요즘 나는 좋더라고. 사람들하고 저만큼 떨어지라고 하고 그러고 멀리서 말도 적게 하고 하니까 좋아. 우리가 이제 이런 계기로 세상에 새로운 삶의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방법 절대 해롭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겨내야 돼요. 전부 나도 나지만은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처님 마음을 쓰면은 이 코로나 이거 있으나 마나 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겨냅시다.